진출 선물 포장하기. 케어베어 스티커로 유리병을 꾸며주고 완전 파츠도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커브 사이징 직접 만들었어. 어쨌든 유리병 꾸미기 그거 대충 완성했어요. 보시면 두루두루 좀 골고루 붙이긴 했는데 자리 차지를 많이 할까봐 이만큼만 붙였고요. 여기 이제 나의 사랑을 담아서 이거 안 쓴 거를 좀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 갔어? 찾았다. 내 사랑을 담아 쉐키쉐키. 아끼는 것도 넣어줄게요. 아직 쓰지 않아서 꾸미기만 하다가 그냥 남자친구 주겠습니다. 사탕 같은 거 담으면 좋은데 건강 생각에 사탕보단 딴 걸 넣는 게 좋겠죠? 이거 줄고 키링도 넣어주고요. 초콜릿 캐러멜, 초콜릿 단계 캐러멜 두 개만 더 넣어줄게요. 건강을 생각해야지. 해줘야 찾아. 또 뭘 채울까요? 남자친구에게 줄 마약이에요. 이 마약 치고는 너무 놀이끼리하죠? 디저트 상고 텀블러가 딱이야. 둘 데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얘가 용량이 은근 많이 들어가요. 한 팩 정도 넣었거든요. 이만큼? 이만큼 넣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포장해서 넣을게요. 네, 포장은 쉽죠? 텀블러니까 뚜껑만 닫으면 돼요. 뚜껑이 안 쉽게도 요 연결고리가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 좀 더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물을 씻어서 세척한 거라 깨끗한데 한 번 닦아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짠! 쿠키도 좀 담아줬겠다. 아직 6월달까지 먹을 수 있는 생크림빵도 하나 넣었어요.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높여줬긴 하는데 아휴 상자가 좀 작네요. 가능하죠? 테이프로 하나 감아버릴까? 여기 혹시 모르니까? 아 근데 쏟아질 일 없겠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테이핑을 해야 되나? 괜찮겠죠? 아 여기도 쿠키랑 럭키에 뭔가 이쪽이 좀 찝찝해요. 그래서 안 해도 될까요? 다이어트야. 제가 먹던 건데 먹다 만 게 아니고 남아있는 거 좀 비싼 거 먹어서 이거는 먹지 않았는데 죽을죽을하죠. 전에 다이소 봤던 양재동 꽃시장향인데 얘가 새우 냄새 나서 되게 좋아요. 많이 뿌리면 냄새가 좀 구리긴 한데 적당히 뿌려야죠. 그런지 만든 것도 이것도 줄까? 근데 서비스로 받은 거라 퀄리티도 구리고 까준 데다가 여기 덜 묻어가지고 아직 줄인 좀 그래요. 또 뭐 넣어주지? 라면도 넣어줄까? 배고플 텐데. 빡! 아, 시큰한 쏟아. 뭐 이렇게 쏟아내면 안 돼. 더러워. 더러워. 뭐 닦고 싶어. 먹고 싶어서 한 건데. 그것도 줄까? 배고플 텐데. 햄도 있거든요. 그, 오늘 받은 스팸도 있는데 그것도 넣어야겠어. 통통하게 넣어서 배고프지 않게 좀 보내주자. 금방 먹어요, 이런 거는. 그쵸? 나도 먹고 싶으니까 나가서 사 먹으면서 택배로 보내야겠다. 보내는 김에 또 뭐 하지? 키링. 여기 다 사는 거거든요. 아 애매한데 이게 좀만 더 택시라도 줄까? 아 이게 뭐야 이게 까져가지고 까진 것 물감으로 좀 더 칠해주고 싶은데 뒤에가 모자라가지고 아 나중에 주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대로 줘도 좀 그래요. 인형은 많이 넣어줬으니까 딴 거 없을까? 뭐 괜찮은 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아 쿠키 넣어주기로 했다. 참 기억력 어떡해. 통 구해가지고 넣어줄게요. 어느 통을 고를까요? 쓰는 바디워시 새 거예요. 완전 스팸 이츠팜. 스팸도 두 개일걸요? 잘 많이 넣었는데 큰 거 작은 거 여기있다. 여기 스팸, 그 다음에 향수. 새로 산 향수인데 제가 쓰려고 샀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쓰기에 초콜릿 딱 한 개.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쿠키는 여기 통에 넣었어요. 안 먹는 통 같은 거. 그리고 통이 없어가지고 급한 그 다음에 이건 청심환. 제가 먹으려다 그냥 몸에 안 좋아서 걱정하는데 가져와서 먹고 살라고 보내야지. 정성스럽게 넣자. 향수도 예쁘게 뿌리고 다녀.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티가 나나? 다행히 구매가 안 써있네. 좀 저렴한 거라 다이소 산 거 좀 미안하긴 해요. 또 뭐 넣지? 장식품이라도 넣을까?
보고 생각하라고? 코카 이런 거? 깨질 것 같아. 근데 도자기랑 이정도 되겠죠? 뭐 넣을까 또? 제가 얼마 전에 산 줄이어폰인데 헤드셋, 줄 헤드셋? 저는 컴퓨터를 많이 안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더 저한테 저보다 쓸 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스티커를 좀 꾸며서 보내자. 그냥 보내기 좀 그렇고 원심으로서 새 건데 스티커 좀 붙여줄게요. 얼마 전에 산 건데 겨울엔 귀여울 것 같아. 이거 어차피 집에서 쓸 것 같은데 밖에서 쓰진 않겠지? 괜찮을 것 같아. 귀엽죠? 남자도 쓸 수 있을 법한 느낌? 이제 내 생각하라고 귀여운 캐릭터를 좀 넣어줄게요. 토깽이 남자들도 쓸 수 있을 법한 것만. 여기 토깽이, 그리고 작은 토깽이랑 펜까지 이렇게. 자, 여기도 작은 토깽 이렇게 놓고 앞뒤로 여기 양옆으로 있고 다음에 펜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별 모양까지만 해줘요. 이러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아닌가? 아,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이 조금 비어 보인다. 플라스크? 좀 더 좋은 걸로. 별 모양하고 작은 거. 얘는 두세 개? 두 개짜리. 별이 하나 있으니까 크게 맞춰주자. 두 개짜리랑. 그 다음에, 이거, 뭐하지? 넣을 게 또 뭐 있을까? 일단 이만큼만 하면 되려나? 딱히 넣을 게 없는데 지금? 플라스크가 좀 뜬금없긴 한데 넣을 만한 게 없어서 너무 지저분한가? 이렇게 다 붙이면? 아닌가? 붙여주지 말자 그냥. 뭔가 너무 넌 난잡해. 내 별 도끼? 별토끼, 펜, 스케줄 같은 거 잘 해놓으라고 스케줄 표까지만 붙여줄까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펜 똑같은 펜 넣어줘야 되나? 하트펜? 펜? 이러면 되려나? 딱 맞춰서 나름 귀엽다 이렇게 해두자. 또 뭐 넣지? 안 쓰는가 봐. 생일 아니에요. 그냥 챙겨주고 싶어 챙겨주는 거라. 난 그럼 챙겨주는 거야 하겠어? 서프라이즈라 몰래 보내야지. 안 받은다 할 것 같아. 배고플 텐데 진짜 뭐라도 사놨고 챙겨주고 싶어. 그래서 이해야. 전에 보내준 젤리 맛있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보내도 괜찮겠지? 사과제 유기농 젤리. 넣어줄까? 아 너무 많아서 안 좋아. 건강이 좋지 않아. 근데 산초도 하나 넣어주자. 이쪽이 잘 뜯어져 있는 거라 이대로는 조금 길어서 써놓자. 약간 안 뜯어지게 넣고 싶은데 산초는 이제 뭔가 약해 있어. 껍데기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다음에 또 뭐 먹지? 뭐 먹지? 넣을 거 없나? 초코바 하나만 넣을까? 아 초콜릿 너무 많아. 너무 안 좋아. 젤리 한 두 개 더 있는데 얘네가 좀 길어. 울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잠에 들어온 거 봐. 얍! 이거 또 오후라는 것 같아가지고 슬라임이라도 챙겨줄 거 갖고 놀라고. 근데 나이가 그게 어린 나이가 아닌데 슬라임이 좀 그런가? 뭐 공룡 또 따로 찾을? 챙길 만한 거 없나? 주머니? 주머니 같은 거 쓸래? 좀 이런 거? 이런 거? 파우치 남자들도 쓸 법한 거. 레진 몰드 같은 거 담아놨던 건데 마음에 들어 하겠지. 귀여우니까. 곰돌이 귀엽잖아. 그쵸?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인형도 넣어주고 싶은데 사이즈가 안 맞아. 아 다이소에서 인형 만들고 살 걸 그거. 씨. 나 넣어준 딸인데 시발 아니고 이씨예요. 발음주의 잘못되면 큰일 나. 슬라이드 넣어주자 그냥. 그거 놀라운 거. 제가 좀 꾸며놓긴 해서 어떻게? 손에 좀 더럽긴 한데 클리어 슬라임이라 표현해보시면은 깨끗해요. 그나마 뭐 더럽지 않아요. 요즘에 또 눌려요. 새거야. 이렇게 넣어주죠. 갖고 놀라고. 어차피 나는 콘텐츠 찍으려면 다른 슬라임도 많으니까 갖고 놀라고 넣어주죠. 우울하니까 심심하니까.
아마도. 또 뭐 해주지? 이 정도면 될래나? 이거 충전할 거도 필요하지 않을까? 충전할지. 이거 충전지지 아닌가 본데? 안 써봐서 몰라가지고. 언젠간 필요하면 쓰겠지? 원 쓰는 거 넣어주지. 케이 같은 것도 넣어줄까? 크림 집게 이런 걸 좋아하고, 근데 사무용 집게는 잘 안 써가지고 사무용 집게도 넣어주고. 아, 안에 빠졌어. 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좀 손이 없어 보이는데. 귀여운 통 같은 거 없나? 이런 봉투에 넣어주자. 이 정도 괜찮겠지? 아, 이런 봉투니까 먹을 걸 넣을까? 차라리 여기다가 고민되네. 갖고 놀라고 놀 것만 쓸 수 있을 듯한 사람 뭐 이런 거 사파우치 이런 거 넣어주자. 비닐팩 조금 더 긴 선 감전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다 넣어주자. 두 개는 괜찮겠죠? 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 혼란도 넣어줄까? 겨울에 추울 텐데. 근데 이게 발열이 잘 안 돼요, 사실. 이거 그리고 떼내고 싶은데 안 떼줘. 비닐 재활용하는 거 같잖아. 그럼 마음이 좀 아픈데? 뭔가 미안하잖아. 근데 이 정도면 또 적당히 괜찮게 잘 넣어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되게 많은 걸 다 해주고 싶고 막 다들 다 넣어주고 싶은데. 뭐 짬 처리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 돈 주고 산 거 다 거거든요? 이거 한 3, 4만원 주지 될걸요? 아마 이거 돈 주고 사시려면은 한 4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쿠키값, 뭐 과자값, 젤리값, 바디워시값, 파우치, 잭이면 뭐 이런 거 하면은 이 숟가락도 비싸요. 사실 뭐 8천원, 9천원, 만원 뭐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한 4, 5만원씩 되거든요? 짬 처리 절대 아닙니다. 제 사랑을 담은 러브러브 이거라고요. 아, 구경해준 분은 없어. 뭔가 더 많이 챙겨줘.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시간하고 불쌍한 게 없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또 뭐 넣어줄까? 누가 좋아하네? 키리미치. 이거 깜빡하고 있었어. 아직 유통기한 많이 남아서. 이거는 괜찮아. 글씨 써줄까? 이거 뭔지 모르고 버릴까봐. 지우개 같이 생겨가지고. 글씨야 써줘야 되나? 더럽지 않게 봉투에다가 써줄까? 나도 넣어줬어요.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조화고요. 언니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스탁복. 저는 안 쓴 거. 깨끗한 일회용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쓰기 딱 좋을 거지, 아마도. 이 정도면 적당한가? 더 넣어줄까? 그러면 핀 배치도 넣어주자. 귀엽죠? 핀 배치도 넣어주고, 여기다 같이 넣어주자. 물건 따로, 음식 따로. 그리고 입꼬리도 만들어줄게요. 남자친구랑 입꼬리 일단 이거부터 넣어줄게요. 남자친구 닮았다. 귀여워. 친구줄, 가죽, 천사, 목걸이 만들기, 금장 펜던트에 가죽끈만 누르면 끝입니다. 못 가져서 부차대로 붙이기만 하면 돼요. 뿅. 길게 잘랐어요. 남자 목걸이에 맞아야 되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일부러 산 거거든요, 최근에. 스웨이드끈? 샤무드끈, 샤무드끈. 가죽끈이라 보시면 돼요, 대충. 저렴하게 샀지만 끈을 끝에 묶어서 접착제로 붙여줄게요. 수술하려고 그냥 접착제 안 붙일게요. 원래 저 같으면 붙이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끈 조절하라고 붙이지 않을게요. 펜키링이랑 이거 글리데린 들어있는 거거든요. 물결키링 펜더? 펜더 인형도 있으니까 펜더 저를 보낸 거랑 키링. 얘는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얘도 스무디 라이언인데 얘는 세트로 받은 거 서비스, 뭐 인형 뽑기였나? 어쨌든 스무디 라이언이라고 비싼 돈 주고 산 거예요. 5,000원인가? 옛날에? 이게 아마 서비스 마냥 좀 만 원짜리였나? 몰라. 랜덤 뽑기로 뽑은 걸까요? 일단 작은 미니 라이언도 넣어줄게요.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이라 괜찮지 않을까?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거도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들겠죠? 일단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어. 쇼핑에다 넣어줘야 돼. 뭐 넣을지 궁금하다. 혹시 모르잖아. 궁금하면 서프라이즈는
이런 식으로 챙겨봐야 좋아. 로마인식으로. 나 헤어난 지하 큰 인형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거야. 뭐 양이 많아서 잃어버리진 않은 거야. 모르겠어. 혹시 랜덤 미니 뽑기 하는 기분이겠지? 지히지히 딱 맞아. 좀 작아. 귀여워. 미니 들어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과자도 넣어줄게. 치우집 이런 거 근데 없어서 그냥 맛있는 거를 좀 넣어줄까? 해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 두 개만 넣어줄까요? 호두과자도 받았어요. 넣어줘야겠다. 요거까지. 종이복주 마시멜로 3개, 주황 그거 나 2개, 크림치즈 그냥 담았고요. 같이 요거는 쉽게 먹었던 실리콘 끈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 나 이거 유명한 어두운 건데 기억이 안 나네. 누구한테 껴주고 싶은데. 어, 이거 동전 장난감도 좀 넣어줄까요? 3개 동전 3개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동전 2개 3개 4개 꽤 많아요. 5개 4개 5개 6개 예전에 다이소에서 힘들게 사는 자판 넣어줬거든요. 완전 옛날에 만든 건데 제가 꼼꼼히 만든 양모 햄스터예요. 조금 징그럽게 생겼죠? 나름 귀엽게 만든 건데 힘들게 만든 거니까 귀여워요. 나름 키링이 여기 부탁제를 붙여서 좀 단단하고요. 양모 키링 귀엽죠? 그리고 오마이는 제가 엄청 아끼는 다이소 자판기인데 이게 색깔이 이 색깔 구하게 되면 되고 팔지도 않아요. 요새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겨우겨우 하나 구한 건데 아끼는 거지만 하나 보내줘서 전 딴 거 있으고 사면 되는 거니까 또 나중에 계속 완성. 진짜 힘들게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확확 채웠는데? 뭐 딴 거 넣어줄 거 없을까 하다가 이 정도면 뭐 꽉 채운 것 같기도 하고 더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 같고 사실 곰 풀 곰돌이 풀 그 큰 베개도 넣어주고 싶은데 상자가 작아서 안 맞아. 마음이 아파. 속상해. 이 정도면은 많이 먹고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키트 정도는 되겠죠? 일주일도 안 갈까봐 걱정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주말에 이용해서 테이프로 붙인 다음 보낼게요. 빵빵. 나는 자기 아프지마. 아, 이거 글씨. 화면만으로 안 보고 그냥 하니까 겁나 글씨 이상해. 자기. 자, 다시 썼어. 이게 뭐야? 망했는데? 에이. 망했어, 다시. 나는, 자, 네. 아프지마, 지마. 땡땡이가. 고고!